이 배당주는 계속 사서 모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팔 때도 있으세요? 한번 정리를 어... 하고 다시 산다라든지 뭐 평당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그런 짓이라고 할 뻔했네. 그런 건안 해요. 어. <laughs> 그냥 사서 모으는 거지. 아, 그건 헛짓거리다. 네, 아. 아니 이게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이거 내가 이거를 떨어질 줄 알고 여기서 사야지 하고 팔았는데 이거 확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못 맞춰요. 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에. 그러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고 떨어졌을 때좀더 추가해서 모은다는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 같아요. 음, 그러면 위험해. 작가님은 지금 작가님의 상황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조금 더 배당 욕심을 부린다면 같은 금액으로 좀더 많이. 월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 상황에 따라서는. 네, 배당 성장 주를 뭐 고정 배당 주 쪽으로 옮긴다거나 하면, 은또 어, 같은 금액인데도 조금 덜 받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월 배당 금액 절대값이 중요한 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SM을 본인이 보니까.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제 책에 보면은 뭐 사회 초년생 뭐 사십 대5 0대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게 사회 초년생은 사실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게 별로 그 월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이 그렇게 지금 당장 많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니까 차라리 배당 성장주를 좀 많이 사놓고 이게 정말 장기로 봤을 때더 많이 올라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개념에서 투자를 하고 저같이 이제 40대, 40대의 경우에는 은퇴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직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저처럼 뭐 반반이라든가 음. 6대4 정도 이렇게 나누고. 근데 당장 은퇴를 하실 분들은 본인이 써, 이제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이제 뭐, 자식 주실 거 아니면? <laughs> 그러면 이제, 그, 자식 주는 거 어차피 배당금 사놓으면 얘를 팔지 않는 한, 배당금이 여기서 계속 나오고 이거는 또 이제 물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네. 이제 생활비 차원에서 배당금을 좀 많이 받도록 세팅을 하고, 대신에 그래도 배당 성장주 너무 안 넣으면 소외될 수 있으니까, 10%라도. 음. 넣으시기를 권하고 있죠. 아, 그 나이대에 따라서도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음, 네. 그좀 달리해서.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그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래 하지 <laughs> 않고 통장에 돈이 따박따박 꽂혀가지고 그냥 그돈써고 쓰면서 네. 그냥 여유롭게 사는 게제 인생 목표입니다. 배당주 투자하시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투자하면서 네. 좀 겪은 시행착오 같은 게좀 있으실까요? 배당주를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수익률 낮은 투자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듣기만 할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배당주는 나이 들어서나 그냥 배당금 받으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선 적합하지 않, 않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그, 후레이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배당주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배당을 주면 줘요. 이 아. 배당 성장주에 포함되는 애들이거든요. 주고리만. 아 그렇죠, 막0.5% 1.5% 이렇게 네. 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제포트폴리오의탑 10을 공개했어요. 거기에 두 번째 차지한 애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로 많아요. 음. 그래서 근데 애플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11년 연속으로 배당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9년 동안 연속으로 해서 배당을 증액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이게 시세 차익도 많이 났지만 배당을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20년이 됐을 때는 정말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뭐 브로드컴도 있고 그다음에 asm에 뭐 이런 배당 성장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후랭님도 배당주인지 몰랐던 것처럼 다들 이 생을 각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공부를 깊게 해보시면 알게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든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가지고 이런 배당주를 사는 사면 더욱.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이렇게 <laughs> 네. 아, 배당을 많이 받아서 이걸 배당 성장주로 사는 거예요. 어. 이런 전략도 굉장히 좋아요. 어.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작가님, 지는 제 2의 에코프로를 찾을 건데요. 저는 젊으니까 좀 <laughs>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배당주 조금 답답한데요. 이런 질문들. 그 진짜 지루하 진짜 지루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주변에 혹시, 뭐, 그런, 뭐 에코프로는 원래 있던 회사인데 단기 급등했던 거지만, 뭐, 테슬라나 뭐 이런 주식 가지고 있어서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뭐, 700%뭐 아니면 텐백을 10%, 이거 다 먹어서 부자된 분 혹시 주변에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제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면 쓸모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투자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뭐10% 20% 오르면요. 이걸 못 갖고 있어요. 그죠이 떨어질까봐. 근질근질 합니다. 네. 팔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거 그 배당주 투자해서 뭐하냐. 그런 이런 종목 해가지고 이만큼 수익이 났는데 이거는 나중에 차트를 보고 나서할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말씀해드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 얘기 저도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 요 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런 배당 성장주들을 계속 꾸준히 모아 간다고 모아 가면서 가지고 간다면 네. 그 일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겠죠. 어. 이렇게 올해가 뭐 워렌 버핏처럼 네. 뭐 코카콜라를 그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될수 있죠. 근데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저는. 에코프로비엠 그렇게 난리 났을 때 저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음. 음. 그거 진짜 의미 없거든요. 내가 700%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음. 네.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책도 있어서 되게 유명한 건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질문을 네. 드리자면 세계 1등주를 모아가라. 음. 뭐 애플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어떤 룰에 의해서. 세계 1등주를 모아가라든지, 라 1등주가 바뀌면 또 그걸로 교체하라. 뭐 이런 음... 논리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TQQQ. 음, 네네. ETF. 네. 네. 3배짜리죠. 네. 뭐 이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꾸준히 네. 하는 방식으로. 어, 그것도 어쨌든 미국장이니까요. 이런 방식들도 좀 있는데, 그런 방식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 아니죠. 다 관심이 있죠. 네. 심지어 저도 TQQ 갖고 있는데 네. <laughs> 투자에 있어서 뭐가 좋고 나쁘다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음, 음. 이제 개인 성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특교교구도 좋은, 좋은 좋은 ETF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시기만 잘 타면.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변동성이 큰거 같은 경우는 너무 몰빵을 해서 많은 비중을 가지고 하지 마라. 음. 분산을 해서 어떤 그 섹터 중에 하나로 보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고 본인 성향에 맞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굳이 할 필요 없고. 저는 이제 궁금하거든요. 궁금해. 특히, 이런, 그런 변동성, 큰 종목, 이런 것도 다 궁금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고, 투자도 해보고, 다 해봐요. 일단은, 어, 저는 생긴 거는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실전에서 되게 불러보는 스타일이에요. 음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봐야 되는군요. <laughs> 다 그냥 해보고 일단 좋다고 생각이 되면 좀 뛰어들어서 다 체득을 하려는 경험으로 체득을 하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다 그렇게 해보고 그래야지 더 와닿고 느끼는 게 많아. 투자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책으로 네. 남이 했던 얘기나 책 보고 했던 얘기나 본인이 했던 건 완전 천지 차이로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이 한거본 거랑, 내가 직접 이걸 들어가서 경험해 보는 거랑 정말 배우는 게 달라요. 그렇죠? 제가 인터뷰할 때 들었던 답변 내용대로 실전에 적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안 되죠. 또 다르거든요. 네. 항상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과거 사례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은 절대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대응. 잘하는 거. 멘탈을 잘 붙잡고, 무슨 일이 났을 때, 뭐 저번에 팬데믹처럼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멘탈을 잘 부여잡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빨리 생각해서 이거를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